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호손 씨름이라는 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철저하게 이제 기계라든지 또는 조직 측면에서만 이제 그 조직의 생산성 목표를 생각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 소위 말하는 비공식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공식 관계 속으로 이제 그 조직의 책임자들의 초점이 이제 옮겨지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바뀌는, 물론 최근에 어떤 그런 아주 성숙된 그런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인적 자원 개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쉬프팅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